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지난 경기 강력한 덩크를 찍은 후 오른손 부상을 당했던 조엘 엠비드가 엄지손가락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경기에는 출전할 것이라고 하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한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자신의 남은 커리어 동안 절대로 다시는 플레이오프에 못 가는 일은 없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는 현 NBA 최고의 포인트가 들어 크리스 폴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포인트가 드는 누구인가요? 카일 라우리가 오늘 애틀랜타와의 3차전 경기 3쿼터 도중 왼쪽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즈에 과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주목되는군요. 보스턴 빅맨 로버트 윌리엄스가 3차전이나 4차전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스턴으로선 정말 다행이 아닐 수가 없네요. 샬럿 감독 제임스 보레고가 경질되었습니다. 지난 19-20 시즌부터 매 시즌 10승씩 더 따냈던 샬럿이었지만 이것도 부족했는지 구단에서는 그를 해고시키고 말았네요. 이렇게 백투백 시즌을 10승씩 더 챙긴 감독으로 경질당한 사례는 이번이 NBA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세크라멘토 감독으로 마크 잭슨과 마이크 댄토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터뷰를 계획 중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